모로코를 강타한 규모 6.8 강진의 희생자가 2,800명을 넘어섰습니다. 구조의 한계라는 이른바 골든타임이 넘었지만 구조 작업은 여전히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홍갑 기자입니다. 애타게 찾아 헤맨 가족이 결국 돌더미 아래서 죽음으로 발견된 순간 혹시나 했던 가족들은 오열을 터뜨립니다. 살아남은 이들은 어린이들까지 팔을 걷어붙이고 맨손으로 구조에 나섰습니다. 대부분의 피해 지역에 구호품은커녕 구조대조차 도착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We're just in survival mode and just trying to get help out to the people who most need it, and we'll process it afterwards. 험준한 아틀라스 산맥에 자리 잡아 평소에도 접근이 쉽지 않은데 지진으로 도로가 끊겨 사실상 고립된 탓입니다. 구조대가 진입한 평지도 턱없이 부족한 장비 때문에 구조에 속도가 붙지 않고 있습니다. 모로코 정부는 현재까지 사망자가 최소 2,862명에 부상자는 2,562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인명구조 한계 시간이란 72시간, 이른바 골든타임도 지났습니다. 단 한 명의 생존자라도 더 구하기 위한 필사의 구조 작업은 계속되고 있지만 희망의 불씨는 점차 사그라지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를 비롯해 세계 각국이 지원 의사를 밝히고 있지만 모로코 정부는 스페인과 카타르, 영국 등 4개국 외엔 지원을 수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필요할 경우 수용하겠다는 입장인데 모로코 정부의 소극적인 대응이 피해를 더 키울 수 있다는 우려와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SBS 이홍갑입니다.